지금 내가 몇 년을 지켜봐도 본인이 파워가 없는 건데 자꾸 본인이 착각한다? 없으면 인정해, 이제. 느낌만 바꿔두고 개념만 바꿔도 이렇게 파워가 나오는데 왜 혼자 그럼 그렇지. 내가 밀어주는 힘을 최대한 부딪혀서 잡아내라니까. 카운터에서 했던 느낌과 똑같은데 뭐가 달라? 거리가 달라. 느낌은 똑같아. 왜? 내가 고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하수 기준이야. 본인하고 게임하는 사람이 그냥 하수야. 그러면 이렇게 오면 그냥 혼자 질러. 어차피 오래 안 가. 근데 본인이 탁구를 이렇게 친다고. 6부든 5부든 본인하고 게임한 사람이 화로 줘도 절대 져주려고 주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밀어주고 쑤셔준단 말이야. 그러면 부딪혀. 좋아. 그래. 오, 회전 좋잖아. 카운터 느낌으로 그렇게. 부딪혀. 본인은 이런 탁구를 쳐야 지금 내가 몇 년을 지켜봐도 본인이 파워가 없는 건데 자꾸 본인이 착각한다? 없으면 인정해, 이제. 본인이 이 골격이 좋고 타고난 뭐 신체 능력이 좋아서 그냥 서 있는 거 이렇게 파워를 때리는 거 아니면 이제 인정해. 네. 영식이랑 그렇게 쳐, 영식이가 볼 세서 뭐 그렇게 그까지 올라갔어? 그쵸. 아니잖아. 장단점이 있는 거. 그럼 본인도 인정을 하라는 얘기가 뭐야? 뭘 어떻게 하면 된다? 상대가 주는 힘을 이용해서 부딪힐 줄 알면 타점이 높아지면서 본인이 그 파워를 그대로 보는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지. 자, 부딪혀. 나가면서. 그렇지.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상대의 쇼트의 속도를 빨아먹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무슨 말 이해가? 네. 본인은 서 있는 걸 어떻게 잡아갖고 내가 이렇게 탁구를 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탑랭커들끼리 서로 공이 세, 안 세? 본인이 부수가 더 올라갈수록 나한테 화해주는 거 대수주는 사람 없다? 쑤셔줘준다? 그러면은 이런 연습을 이제 앞으로 할 때 내가 말하는 거는 쇼트 한번 해봐. 거기서 쇼트 했어. 잡아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주는 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싸움도 이렇게 서로 화를 내니까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봐. 거리감만 맞출 줄 알면 상대가 주는 쇼트를 이렇게 부딪히면 써야 되는 거지. 본인은 봐. 봐, 이게 들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아, 지금 상대가 밀어주지? 더 세게 밀어줘. 아, 이기려고 주겠지, 나는 상대는. 그럼 봐. 어때? 더 쑤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부딪힌 거야. 얘가 싸움 걸어서 같은 맞장구 쳐준 거고 본인은 자기가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막 이거 무당 칼춤 추는 거라고. 내가 저쪽에서 오는 거랑 맞장구를 딱 정점에 정면 충돌을 이쪽 차선에서 넘어오는 거랑 이 차가 정면 충돌하는 타법을 쓰는지 서 있는 거를 세게 칠 줄 알아서 힘이 좋은지는 상대방은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타법인 거지. 어떻게 해야 공이 센가를 아는 거지. 본인도 내 현실을 이제 몇 년 동안 깨달았으면 자, 상대가 부딪혀. 이렇게 쳐야 센 거지. 이렇게 안 치기 때문에 본인이 시합하는 걸 보면 맨날 늘어져갖고 네. 내가 본인 게임하는 걸 보고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저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저기서 이겼어야 되는데 저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또 넘어가. 맞아요. 또 넘어가. 이 사람은 시범 경기 맞나? 이 사람은 유튜버니까 시범 경기하고 영상 분량 뽑아내려고 랠리 많이 하려고 그러나? 왔어. 나는 지금 충분히 파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떨어져봐. 더 떨어져봐. 그럼 내가 공을, 자, 봐봐. 살살 줄게. 이 또한 살살 줬지. 안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붙으면, 들어가면서 붙으면 이게 이용하는 타이밍이 되는데 이걸 또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안 나와도 본인이 들어가면서 서 있는 걸 치는 느낌으로 가는 거랑 들어가면서 저쪽 거랑 나랑 부딪히려고 들어가면 파워가 달라. 참 탁구가 1cm 각도 때문에도 뜨고 걸리는 건데 이렇게 느낌이 다른 거지. 이해가? 이건 어려운 거야.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뭘 느낄 수도 있어. 자, 다시. 자, 내가 살살 주면. 그게 천천히 오는 만큼
약간 더 몸쪽에서 잡아봐. 부딪히는 힘이 나오지. 방금 볼 세다니까? 자, 부딪혀. 부딪혀. 이러면 볼 약하지 않다니까, 지금. 이런 타법으로 쳤으면 아마 혼자 잡아치거든, 이렇게 치던 본인한테 볼 세다 그랬을걸? 타고난 힘이 좋은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더 많잖아. 뭔 말인지 알아? 부딪혀서, 싸움이 부딪혀서 나는 거라고, 서로 욱하니까. 오는 힘을. 네, 오는 힘을 부딪혀봐. 부딪혀! 볼 약하지 않아. 볼 안 약해. 느낌만 바꿔두고 개념만 바꿔도 이렇게 파워가 나오는데 왜 혼자 제끼니까 자꾸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걸 얘기해.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요. 카트 해봐. 카트도 똑같이 가나 한번 보자. 좋네. 오케이. 오, 좋았어. 안 들어간 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파워가 지금 분명히 카트 볼을 쇼트 볼이 천천히 온 거라 생각하고 네. 이렇게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가면서 정점이야. 이해가? 나가면서 정점이라고. 약간 늦었어.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나가! 그렇지! 되잖아. 타이밍, 타점 정말 좋았어. 이용하는 것도 좋았고. 부딪힐 줄 알아. 이 싸움을 할 줄 아네. 내가 느끼는 건 뭐야? 어? 상대방이 이렇게 날 이기려고 맥이라고 와도 안 물러나고 같이 부딪힐 줄 아네? 배짱 좋은데? 근데 지금 나간 이유는 뭔지 알아? 거리감을 안 봤어. 세게 치기 때문에 멀리 본다고 생각하잖아. 방금 부딪히면서 제일 짧게 봐봐. 이해 갈 거야, 뭔 말인지. 태연아! 이거 하나로도 본인이 지금 볼이 세진 걸 5분 만에 좋아질 수도 있어. 그게 사람이 뭔가 딱 느낌이 오면 바뀌는 거야. 생각 차이인 것 같아, 진짜. 쎄빠지게 거기서 밑에서 끌어올린다고 10년 더 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5분만 해도 내가 생각이 바뀌고 노력하면 바로 바뀔 수도 있다니까. 자, 나가. 그래. 지금 봐. 부딪히는 거 중요한 거잖아. 네. 앞스윙 그렇게 뽑을 필요 있을까? 그러면 다음 또 못 부딪힐 것 같아. 아까 그럼 카운터 거는 느낌에 네. 같이. 그냥 두 번 해봐. 두 번 되나 보자. 이게 잘못된 거야. 뭘 잘못된 줄 알아? 카트 볼이니까 안 나오니까 앞에서 네. 부딪혔잖아. 그 다음 어떻게 올까요? 그 다음 이제 빨리 오니까. 그래. 빨리 오니까 그게 더 짧게. 빨리 오니까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카운트뿐이 없어. 네. 근데 그렇게 카운터를 많이 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선수들이 초등학교 때 탁구를 배울 때 한 발 뒤 법칙이야. 초등학교 때 아마 선출전은 다 배워. 상구 돌아서서 3구 걸고 한 발 사선으로 빠지고 길게 오면 그냥 치고 짧으면 들어가면서 쳐라. 백드라이브 딱 걸고 공간 하나 만들고 뒤에서 소몰이 하듯이 들고. 그건 한 발 뒤의 법칙인데 자, 앞에서 걸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앞스윙 할 시간 있어 없어? 한 발 뒤 법칙이야. 자, 붙여서 잡아 잡아. 되잖아. 두 번째 거 본인 힘으로 하면 난 또 뭐라 그랬을 거야. 그것 또한 저쪽에서 오는 힘에 또 폭발. 그러니까 싸움을 억지로 본인 혼자 잘났다고 자기가 서 있는 공을 막 이러면서 뽈락하다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본인은 정답이 뭐냐, 그럼. 아, 나는 이제 인정해. 헬스장 다녀도 본인이 파워가 안 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거 있잖아. 본인은 상대가 오는 거랑 내가 같이 붙어야 나는 파워가 나는 스타일인데 세계 랭커들이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아? 뭐 서 있는 공 혼자 세게 치는 줄 알아? 그렇게 치려면 서브가 좋아서 이렇게 떠오는 거야. 자주 찬스가 오는 거지, 레시볼 못해서. 그런 거 혼자 하는 사람 한방 플레이가 맞는데 지금은 본인이 남들보다 월등한 게 아니라 내가 할 땐 모질란다는 게 아니잖아. 똑같다는 거야. 아까 나도 보면 본인하고 똑같이 친 거야, 지금. 저쪽에서 오는 거를 어떻게 부딪히면 내가 파워가 나올까를 고민하고 있지. 이거를 세워서 이렇게 치려고 안 한다니까. 내 체격에 뭐 유럽 선수같이 진짜 골격이 좋아서 힘이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어디서 얘랑 부딪혀야 이게 폭파가 되는지를 타점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 파워가 세단 얘기 안 할게. 그냥
뭐 좀 빠르게 가는 사람이지 나도 뭐 힘으로 서 있는 공을 칠 정도로 나도 힘이 좋은 사람 아니야. 근데 공이 탁탁 하는 맛이 있다는 거는 저쪽에서 오는 거랑 부딪힐 줄 안다는 거지. 이게 싸움이 오면 피하지 않는다는 거지. 쇼트. 자, 부딪혀봐. 그렇지. 그러니까 곱치기. 하트볼 딱 부딪혀. 탁 뒤로 빠지고 툭. 볼 세잖아. 이용을 하니까 타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내려오는 거는 뽑아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놈 거를 뽑아먹는 거야. 오히려 제가 고마운 거지. 얘가 이렇게 주니까 내가 얘 거를 속도를 뽑아먹을. 그러니까 잘하는 애랑 하면 볼이 내가 더 세지는 거야. 밀리지만 않는다는 조건에. 자기 힘도 있으면서 부딪히면 더 좋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이게 문제지. 자, 뭐가 문제냐. 자, 부딪혀. 부딪혀. 틀렸지. 내가 깐 것만큼 오는 거에 자리를 잡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본인이 몇 번을 하느냐가 문제야. 지금 쇼트 하잖아. 자, 부딪혀. 잘했어. 조금 빨랐어. 잘했지. 자, 이거 봐. 아니, 몇 번을 하느냐가 문제야. 한 번 잘한다니까? 세 번만 하면 돼. 근데 그 자리가 다 다를 것이오. 왜? 내가 친 거에 또 반발. 얘도 또 그거 안 밀리고 그거 이용해서 받은 거잖아. 본인이 세게 쳤지? 봐봐, 세게 쳐봐. 그러면 얘도 그 힘에, 그 힘에. 봐, 또 잡히잖아. 봐, 또 잡히잖아. 밀리잖아. 안 부딪히잖아. 봐. 좌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후좌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선으로 빠지면서 폭파가 될 수도 있고 사선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사선으로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계속 뭐 좌우만 오면 그게 다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자리를 찾으라 그런 거잖아. 어찌 됐든 정답 자리는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 내가 이렇게 주든 일로 주든 절로 주든 높게 주든 낮게 주든 좋아하는 폭파가 되는 자리는 있다고.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겠어? 있다고. 본인이 그걸 못 찾는 것뿐이고.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세게 친 게 아니야. 박수를, 본인이 박수를 딱 치는데 여기서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어때? 지금 위치가 하나는 얘가 더 먼저 딸려가고 어쩔 땐 또 가운데 맞고 어쩔 땐 또 이렇게 밀려서 맞고 어디에 오던 옆으로 이렇게 쓰면 이제 드라이브가 딱, 딱, 딱 이쪽 와서 딱, 딱 어려울 거야. 이게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란 말이야. 응? 그냥 뭐 드라이브 열심히 뭐 들어가면 되지. 들어오면 뭐해? 볼 끝이 자기 성격이고 자기 능력치인데 볼 끝이 안 좋은데 솔직히 맞잖아. 드라이브 막다 보면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도 받다 보면 이제 점점 뇌려놔. 아, 못 받겠다. 세다. 내가 이 기회가 아니다. 어? 얘 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 이게 스스로 무너진다고. 응? 좋아. 잡어. 또! 이쪽!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화불 규칙을 많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안 좋아. 그럼 끌어. 이거 봐, 빨랐지? 루프를 걸고 튀는 데서 잡기 더 어렵지. 그러니까 봐봐, 내가 루프를 걸어볼게. 루프를 걸어. 내가 루프를 걸었어. 본인이 이제 살짝 돼. 어때? 딱 찾으러 들어가야지. 방금 뒤에 있다가 앞에 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쪽 사선으로 내가 치고 들어갔어. 그 자리 찾으러 가잖아. 끌었어.